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에서 유독 건축물의 피해가 컸던 이유를 경주 때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표면 근처에서 지진이 발생한 탓으로 보고 있습니다. 6개 동 260가구가 사는 이 아파트는 이번 지진으로 출입이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6개 동 중 한 동은 이번 지진으로 북쪽으로 15cm가량 기울었습니다. 일각에선 피사의 사탑을 본다, 피사의 아파트란 얘기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안전점검을 받은 다른 두 개 동도 파손이 상대적으로 덜할 뿐 상태는 심각해 보였습니다. 국토연구원 산하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운영 중인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에 해당 아파트의 주소를 넣어봤습니다.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아닌 건축물로 소개됩니다. 국내 내진설계 기준은 날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신축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가 사실상 의무화된 상태인데요. 1988년 이후 6차례나 법 개정이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강화된 내진설계 기준이 소급 적용되는 건 아니란 겁니다. 내진설계 대상이 확대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건축물들을 보강을 하라고 다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건축물이 내진설계에 맞춰 제대로 시공됐는지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내진설계 대상 범위만 확대됐을 뿐 현장에선 부실 시공이 이루어진 것, 금번 포항 지진을 계기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